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바위계 웅덩이로 갈게요. 오른템이나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마나자네를 먹을게요. 저 이거 그 마법사 덱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말자한테 주고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티모 올려가지고 책략관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여기는 요새 덱이네. 합리적 소비에다가 요새면은 이거 8레벨에도 충분히 크산테 찾을 수 있을 거고, 아마 뭐 케일 같은 거 쓰지 않을까 싶어요. 케일이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긴 했는데 요새 케일 덱으로 빌드업 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합리적 소비 나오면 이거 좀 곤란한데 크산테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요새 덱이 확실히 케일이 없으니까 딜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튼튼하기만 하고 딜러가 하나도 없네요. 어? 뒤집게 먹으면 팔마법사 가능한데. 와씨, 다행이다. 오케이, 이러면은 팔마법사는 확정이 됐죠.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마법사를 티모한테 주고 써야겠네. 오케이, 사마법사에다가 책략가까지 완성이 됐고. 여기도 이성이 3마리나 있네. 이 앞라인이 제가 지금 스웨인이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잘. 야, 그래도 마법사랑 책략가 빨로, 책략가 보호막 주는 거랑 마법사 주문력 늘어난 실드 해가지고 좀 버티긴 했네요. 실드가 아니고 체력 늘어나죠. 아, 오! 이겼다! 일단 연쇄마법사나 받아주고, 최후의 저항은 안 할 거고. 오른 유물 두 개, 이것도 괜찮은데? 오른 유물 두 개 장갑으로 갑시다. 잠깐, 일단 레벨업이 되잖아 내가 지금. 투타 삼성 붙었네요. 빼주하니에 이렇게 갈까? 연쇄마법사 빼고 앞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속임수 거울 나이스 구. 일단은 그냥 난동꾼을 받아줄게요. 자, 앞라인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얘네 솔직히 딜은 괜찮거든요? 앞라인만 땡기면. 아, 이거 삼성트타 방금 띄웠는데 이걸 내가 왜 만나. 아, 이거 삼성트타 방금 띄워왔거든요. 이걸 만나버리네. 근데 여기 어쩌다가 삼성트타가 뜬거지 아이템은 막 그렇게 이상적으로 준게 아니라서 템 나온거 다 바로바로 만들어버렸네요. 그쵸? 그래도 삼성트타라서 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각오일 스웨인 하나 만들어줄게요. 다음 마법사가 누구냐? 아, 벨코즈가 없구나 내가. 여기 이제 공허조합. 이거 거학총검 대천사, 이거 딱 봐도 카이사한테 넘겨주는 빌드업용인 것 같아요. 공허덱으로 쭉 갈래나 여기는? 근데 확실히 지금 앞라인 이거 세주하니가 생기니까, 난동꾼으로 챙기니까 훨씬 더 세졌죠 확실히. 심지어 얘가 자꾸 속임수 거울로 뽑아와가지고 한 마리가 더 생기는 꼴이라서 되게 좋네요. 오른 도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야, 그래도 3연승을 해버렸네. 오케이. 아니, 이길 수 있잖아. 그렇지. 말자가 되게 세 지금. 그래도 사마법사 받은 말자라서 데미지가 꽤 잘 나옵니다. 좋아요, 3연승. 레벨업 일단 치고 다시 이거 받아줍시다. 탈리아 이렇게 해도 공허 받아지긴 하네. 그냥 공허를 받을까? 연쇄마법사 그렇게 의미 없거든요 별로. 아! 딩거가 나왔어? 마나잔의 마법사 하이머딩거 덱? 딩거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쓸까요? 주문력이, 마법사가 주문력 늘려주니까 복원은 하나. 아니, 근데 복원은 일단 말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딩거보다 말자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마나잔의 복원 마법사 하이머딩거 덱으로 가봐 한번. 얘가 근데 원래는 딜러가 아니었어가지고, 원래는 CC기용 스킬이거든요. 딜러는 아니고 얘는. 그래도 마법사에다가 뭐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원래는 그 딜러가 아니지만 딜러로 만드는 거지. 아, 공허 문장이 나오고 있어. 이거 안 갑니다 공허는. 아, 이거나 갈까? 이러면은 이온을 하나 가져야겠는데요. 지팡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온 하나에다가 해불망도 가자. 그리고 이거 딩거는 그 처형하는 것만 3개 올릴게요.
안깍이랑 치감은 둘 다 챙겼으니까 처형 딘 거만 3개 가자. 3개 그냥 지금 리롤 쳐가지고 처형을 찾을까? 이거 7레벨이어도 딘 거가 있으면은 딘 거 포탑 업그레이드 무조건 나오거든요, 마지막 칸에서. 아, 여기 연승이 깨져버렸네요, 까비. 아, 처형이 잘 안 나오네. 처형이랑 처형. 그렇지, 3처형 됐어요. 나이스. 일단 됐습니다. 이제 딩거가 처형만 하면은 돈 나와요. 이제 이 터렛이 처형만 하면은, 그렇지, 바로 그냥 사원 리필 됐고, 지금 리롤 친 돈 다 메꿀 수 있거든요, 이거 하면은. 그렇지, 처형 이미 벌써 8원 벌어왔어. 아유, 터렛 죽어버렸다. 야, 까비 까비. 이제 레벨업 치고 육마법사도 됐거든요. 육마법사 아마 가지 않을까. 레벨업이나 쭉 달릴게요. 이제 스웨인한테 가고일이 있긴 한데 얘가 일성이라서 좀 못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띄엄 이거 앞라인에 그냥 다 배치할게요. 좀 분산해서 맞게. 가고일 원탱은 좀 아쉽지만 빼고 일단은. 아, 자꾸 키를 뺏기네. 처형 키를. 어, 야, 딩거 데미지 괜찮은데요? 아이고, 박치기 당해버렸다. 야, 이것만 처형해라. 돈. 그렇지, 나이스. 오, 돈 8원이나 먹어왔어. 나이스. 그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터렛이 막타만 치면은 돈은 진짜 쏟아진단 말이야 지금. 저 9레벨까지 갈 생각하고 그냥 레벨업 칠게. 어차피 하이머딩거 2성 붙여야 되니까. 오른템 렉사이 줄게요. 불안당 조합이야? 그림자군도에 더 가깝구나. 세나 초밥집에서 있던 세나를 먹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확률이 낮아가지고 세나를 상점에서 찾은 것 같진 않고 초밥집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터렛이 킬 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8원? 9원? 아니 12원? 12원 먹었고 일단 3마리 잡았고 4마리 잡았고 16원? 됐냐? 하나 더. 그렇지, 5마리! 야, 20원 먹어왔어. 미쳤네 그냥. 어, 아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 이거 뭐가 비는 거지? 마법사 럭스가 없는 거지. 럭스를 찾고 갑시다. 8마법사 이거 2마리 빼면은 바로 되거든요. 럭스 있어. 어휴, 왜 이래 이거 아리. 오, 벨코주 2성 파릭 추가스 일단 띄우고 럭스만 찾으면 돼. 와, 스웨인 2성 이거 크다. 럭스 하나만 줘봐. 그렇지, 나왔다. 자, 팔마법사 오른도장 앞라인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쇄자 그거잖아. 근처에 없어야 되는데 원래, 그쵸? 복원 하나랑. 와, 돈. 야 돈이 쏟아져 버리네 그냥. 거학을 가고 이거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조합기 구연포. 그 뭐야, 마나가 빠른 거니까 마나템이라고 생각하고 스태틱도 그냥 줄게요. 이게 2호는 이 근처 스웨인 근처에만 들어가니까 뒷라인까지 이제 마방깍 넣어주려면은 스태틱 뭐 하나 더 있어도 괜찮아, 여유가 있다면은. 아유, 이번엔 처형을 하나도 못 먹었네요. 근데 조합이 세가지고 아리가 다 잡아버렸네. 처형을 터트리기 전에 아리가 다 잡아버렸네. 처형을 못 터트리고. 야, 아이템 뺄까? 아, 여기 선체 분쇄자 또 먹어왔네 참. 아, 이거 이게 문제야. 이게 그 오른템 문제. 선체 분쇄자 이거 턴마다 오른템을 확인해줘야 되는 게 문제야. 선체 분쇄자 있으면은 붙여서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네요. 여기 아지르 자르반 삼성각 보이니까 여기 좀 견... 와, 아리. 그렇지. 일단은 9레벨 치고 일단은 얘로 쓰자. 그래, 딩거야 이제 처형 좀 먹어와라. 어우, 여기 사성 두 마리네. 오유들 받았구나. 그래, 처형 좀. 아니, 처형을 못 먹는 게 내가 마법사 조합이라 한방 한방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처형을 못 먹어. 애들 하나하나가 약간 살인 병기거든요. 주문력이 120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하나하나가 다 살인병기라서 이게 처형을 넣어주기가 힘드네. 벨코즈모 뭐 삼성은 안 보겠습니다. 여기도 얘네 둘이서 서로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한데 한 명 죽으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금 둘 다 5마리씩 들고 있거든요. 한 명 죽으면 밸런스 깨지면서 이거 아지를 삼성 뜰 수도 있어.
빨리 저거 해야겠다. 그렇지. 아, 1킬 했네요, 터렛이. 자르반 나왔다. 자르반으로 쓸게요. 챔보다는. 충검 가자. 아지르 자르반 견제하고 하이사를 견제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럭스 붙었고 이성. 알이 안 뜰래나? 알이 네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긴 하거든요. 처형. 그렇지. 나이스. 1킬 먹었다. 그렇지. 되게 키를 많이 주워 먹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팔마법사 조합을 맞춘 이상 키를 주워 먹는 건 불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세니까. 다리우스 삼성 붙었네. 아이 뭐 안 뜨네요. 영양가가 없다 리로리. 아지르 겹친 애들이 지금 꼴등 두 명이라서 되게 좋은데 이거 둘 다 동시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아지르 둘 다. 라이머딩거가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굴려서 CC기 박아주고 데미지도 세거든요. 근데 만화자네로 두 번째 스킬 바로 또 굴리면은 딥라인 끝? 컷? 잠깐만. 아리 스킬 쓰면 죽어. 들어가시고요. 끝났어. 아지르 죽었냐? 살았네. 아지르 견제해야 돼. 아르반 붙었고. 그래, 딩거 이성을 붙여야 돼? 참, 딩거 이성을 까먹고 있었다. 럭스 삼성이 뜨겠는데요? 이걸 아리가 아니고? 아씨, 딩거나 붙여주지. 됐어. 아리 세 마리, 럭스 두 마리 남았는데, 아 솔직히 뭐 둘 다 안 뜰 것 같아요. 둘 다 안 뜰 것 같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밥까진 보니까 초밥에서 좀 막 봐보고 어떤 게 나올지. 오우, 나이스 돈. 오우, 2킬 했어요?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리롤. 초밥집에서 럭스나 알이 있으면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 마지막이거든요, 이번 턴이? 아, 둘 다 안 냈네. 마법사 하나 더? 구마법사? 구마법사가 아까 구마법사? 야, 모든 유닛 다 마법사야, 그러면은. 네, 뭐 택도 없네요. 럭스 정도 삼성 보면. 아유, 아리도 나왔네. 아리는 끝났고. 아, 아리 끝났다니까. 아, 럭스 삼성 안 떴어. 까비 부마법사 끝냅시다. 아무튼 자, 하이머딩거 스킬 박아주고 기절. 그리고 만화자네로 얘 풀릴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스킬 받고 기절. 처형 돈 떨어지면서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압도적이님 들어가시고요. 야, 턴만 한 턴만에 또 20원 벌어왔어. 자, 그래서 오늘은 팔마법사에다가 만화잔해까지 들어간 3처형 그 하이머딩거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유, 레전드인데? 알아봤어요.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